0766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혜성옵틱스입니다. 혜성옵틱스은 는 동사는 2002년 3월 광학전자제품 전문 제조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DVD 픽업 렌즈 및 모바일 렌즈 애쉬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 판매함 이후 스마트폰용 고화소 광학 렌즈 모듈을 개발 및 생산하였으며, 렌즈 모듈에 이어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 AF-OIS 액추에이터 등으로 사업을 확대함 현재는 AF-OIS 액추에이터를 제조하는 BCM, OIS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음. 기업 개요 -2002년 3월 광학요소 렌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스마트폰용 렌즈 모듈 및 카메라 모듈 AF-OIS 액추에이터 등으로 사업을 확대함 -그러나 2021년 9월 렌즈 모듈 및 카메라 모듈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현재 AF-OIS 액추에이터를 제조하는 BCM 사업만 영위 중 -제품 검사 및 A-S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국의 천진해성 광전자, 베트남 생산법인인 해성비나와 주 지오소프트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렌즈 및 카메라 모듈 사업 중단에 따른 매출 제거에도 AF-OIS 액추에이터의 수요 증가, 공장 자동화 설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신규 매출 발생으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 -인건비, 경상개발비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영업손실 규모 축소, 무형자산 손상차손 발생 등에도 중단사업 손실 제거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스마트폰 고급화 진행에 따른 AF 및 OIS의 기본사양 채택 확대에도 전당, 스마트폰 산업의 더딘 수요 회복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10일 13시 기준 장중 혜성옵틱스의 시가총액은 65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혜성옵틱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85위입니다. 혜성옵틱스의 상장 주식수는 1억 2,726만 5,994주입니다. 혜성옵틱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혜성옵틱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3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3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1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3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5배, 31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8억 원, 마이너스 114억 원, 마이너스 5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78억 원, 마이너스 421억 원, 마이너스 174억 원입니다. 혜성옵틱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2번지 96%이고 유보율은 -49.6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6.05이며 전일 대비해서